경금판에서 돈을 붓고 안 붓고 반반이에요. 그래서 돈이 돈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 뭐가 있어?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얘를 책용을 해야 돼? 내가 얘를 써 안 써? 나 얘 돈 조금밖에 안 줄래? 그래서 돈에 손실이 많이 나고 커질 수 있는 게 오해. 그러니까 흥청망청도 돼. 자, 이제 인동사의 정확한 나이와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해 주세요. 인간 풍파라, 재물 풍파라, 가정의 풍파라. 또 인덕이 없거나 배신이 없거나, 인덕이 없어 일복이 많아 배신의 뒤통수를 당하거나, 내가 해놨는데 뒤통, 내 일 잘 벗겼는데 내 건 내일로 훔쳐가는 인간들, 내 집문서 들고 톡 끼는 사람들, 이런 거. 그래서 있거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왕따를 당하거나, 내가 왕따를 당했거나, 내가 왕따를 시키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겁먹거나, 사회생활 못하는 거거나, 방한퉁수가 되거나, 나오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많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자리 뺏어먹고 탕진하고 질투시기 세물을 나를 잡아먹는 사람을 갖다. 인동살에 인덕이 없다. 인간 풍파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인간을 금전, 돈, 돈을 축실하게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줘 사장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 사건상으로 인간과 인간이니까, 이게 최고 무서운 게 인간과 인간이야.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그냥 참견할 거 안 참견할 거 다 이거 말 막 해서 저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는 게 인동이야. 그게 흉기 흐르고도 기분이 나쁘니까, 이 우울증이 오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이유 없이 자기 분풀이하는 게 인동살이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1일에 태어나서 2일에 태어난 사람, 8일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 선생님들이 올리는데 막 많이도 올렸는데 말이 되는 걸 올려주세요. 너무 황당할 때 많아요. 자, 1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1, 2, 3등이 있죠. 그러면 1등이 올라가 있을 때 어때요? 시기질투를 받아요. 그렇지. 임금도 다 올라가 있고, 대통령 올라가 있고, 정치권도 올라간 사람들 어디? 1위 2위 쟁탈전에 올라가서 쟁탈전을 해서 올라갔잖아. 그러면 저거 내가 올라갈 건데 못 오는 거야.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서 어떻게 음해하잖아. 뒤에서 막 입담아 뒤통수 치는 거 저거 어쩌고 저 1위 자리에 1위 숫자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부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최고치 위에 리더의 심이 올라가서 있지만 나를 잘라내기 위해 시기 질투에 있어서 언제 이 높은 정상에서 떨어져 낭떠러지 내려올지 모르는 위험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숫자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데 이거 생일 음력이에요. 근데 요즘은 양력도 많이 세니까 양력으로도 갈 수 있어요. 1일, 11일, 21일 다 우리가 1년 달이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일날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숫자 가진 사람이 있고요. 3, 13, 23. 3의 숫자는 우리가 3등을 뜻하기도 해요. 아까워요. 1등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 3은 조상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나 금수저, 은수저 태어났으면 이 문양 육골로 못 살아. 그리고 조상이 아까 업부가 많이 쌓으면 어떡해. 그 벌이 잔산한테 오는. 근데 옛날에 조상을 잘 업데이 해준 사람들 자식들이 어떻게 돼? 잘 돼. 금수저 은수저예요. 쉽게 뿌리 없는 나무 없고 뿌리 없는 가지 없는 나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부모를 선택을 못해. 근데 부모는 나를 태어나서 잘 돼가 태어난 집에 좋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주 가난이 지지지리를 가난의 궁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상을 잘 만나서 좋은 데 태어나면 좋지만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험난하게 힘들게 아주 힘들게 너무 살아가는 것 같다. 인동살이 걸려서 그 사람들은 그 3의 숫자 가진 사람이 그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땅 파고 고생 진짜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인간 풍파가 제일 많아요. 이건 귀신이나 빙이나 뭐 우울증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는 8, 18, 28. 이건 외국 나라에서는 8의 숫자가 금은벌을 뜻해서 되게 큰 숫자라고 보이는 숫자가 8이고 금전이고 재물이고 돈의 숫자이게 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살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종이요, 하나의 구리야. 근데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죽고 사는 거야? 생사의 위기에 처했어요. 돈 때문에 사람 묻지마야. 다른 거다 없어. 돈으로 인해서 사람과 죽고 살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의 숫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 돈 벌기 위해서 진짜 동서삼을 발로 디딛고 나딛고 하는 게 돈이라면.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 모두 가진 일을 다 하는데 돈이 안 주고 내돈다 먹고 먹태버려봐. 그 사람 쫓아가서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이기가 돌아다니는 게 8이에요. 돈 때문에 풍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8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8, 18, 28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5의 숫자는 참고로 해도 겹들이야. 5, 15, 25. 명리학으로 보면 5는 경금판에서 돈을 붓고 안 붓고 반반이에요. 그래서 돈이 돈으로 인해서 깨지거나 살릴 수도 있고 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에서 뭐가 있어?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얘를 착용을 해야 돼. 내가 얘를 써안 써? 나얘돈 조금밖에 안 줄래. 그래서 돈에 손실이 많이 나고 커질 수 있는 게 5에서 그러니까 흥청망청도 돼. 요거는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1또 11, 21, 3, 13, 23, 8, 18, 28에 대한 분들이 인동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인동살에 걸렸으면 정말 정말 사는 게 힘들고 되는 노릇이 없고 묻지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인동살을 꼽히는데 우리가 한 달을 치면 뭐가 있어요? 31일 있죠. 그래서 계란이 알을 까서 부화를 시켜서 나가는 게 계란이에요. 우리가 먹기도 아니면 영양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30개를 가지고 30일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계란을 꼭한 판, 30개. 알을 까고 우리가 인간이 부활. 그래서 그 의미를 넣어서 계란이 필요하고요. 또 고춧가루 있죠. 고추 있죠. 통고추. 우리가 인간 풍파하고 부정이 만들어도 통고추 31개. 우리가 귀신 잡기 잠수 쫓겨났는데 뭘 썼어, 옛날에? 마늘. 그러니까 쪽마늘이에요. 안깐 거예요. 쪽마늘 31개. 예. 그리고 참숯은 잘라서 조금 피고 고추씨앗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복숭아가 자켓잡신도 천에 그건 복숭아씨앗, 씨알이 있어, 알맹이. 그거 30개. 이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준비물이 그거고, 이제 제가 많이 수수 팥단지도 있고, 뭐, 에고넥사 그 작년에 많이 풀었잖아요.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많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풀고 나면 아까 뭐라 해서 이 인동살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이분들이 지금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나이의 수에 맞춰서 인동살을 푸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음력 10월 23일이 9월 9일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음력으로 9월 9일, 10월 23일이 양력, 이제 10월 3일이 음력으로 11월, 양력으로 11월 3일날, 또 동진날, 올해 동지가 음력으로 12월 22일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양력으로 11월 10날이 동진날이에요. 이렇게 파트를 네 개, 세 개를 나눠서 지금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내년 건 미리미리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 9일 때부터 내년 운빨이 두르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인동사에 들으신 분들 잘들 들으셨죠? 꼭이 인동사를 풀어서 본인의 앞날 불을 밝혀가고 뭐니 뭐든 인간의 풍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 없고 좋은 사람과 사람 교류가 잘돼 인간관계 좋아서 잘 되길 바란다. 이별, 이혼, 애인, 풍파, 뭐 묻지마, 뭐 그런 폭력이 다 되는 겁니다. 이 인동살에 걸린 분들, 거기다 7수, 9수가 걸린 분들, 또 삼재가 걸린 분들 있잖아. 상관하지 마시고 같이 인동살 풀때 같이 겸으로 풀면 저기 안 좋은 액살의 두 배가 더 나아지는 거죠. 한번더두 배가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언제든지 풀어보듯이 사람들은 전화 주십시오.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